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회장 입후보에 김성일, 장춘배, 이정선, 우창윤 씨 등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식 이후 4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노인과 복지유공자 등 157명에게 정부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제11회 국제장애어린이축제 극장으로 가는 길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장애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전시와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이 정해졌습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정두래 기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엘리트 선수 발굴과 육성 등 장애인체육 전반을 이끌어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대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성일, 장춘배, 이정선, 우창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1번 김성일 후보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기연맹 단체가 주가 돼서 각 특성에 맞는 그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저는 모든 조직이나 정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좀 멋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호 2번 장춘배 후보는 장애인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로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와 런던 장애인올림픽 선수단장, 대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선수 중심이 체육인이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체육인이 장애인체육을 갖고 선진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일이자 아니냐 하는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이정선 후보는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의원, 대한장애인펜싱연맹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저의 공약입니다. 기호 4번 우창윤 후보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 국토부 도시개발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기관 내에 장애인체육 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경쟁과 공약 이행 등을 약속하는 공정선거 서약식을 진행했으며 신임 회장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묘장이 증정됐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제1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은 젊은 시절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기념식에는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청녀장 증정과 노인복지의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 대한 정보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가 되는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한노인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나 당에서나 또 야당에서 또 여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권력을 위해서 연합회장 지혜 어떤 국자서 하나가 돼서 노인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효친 사상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요즘, 이번 노인의 날을 통해 보다 어르신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제11회 국제장애인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의 장애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워크숍이 함께 진행됐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광대분장을 한 남성. 한 손에서 한 손으로 공 던지기를 하는가 싶더니 서로의 공을 빼앗아가고 무언의 연기 속에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들은 제11회 국제장애인 어린이 축제에 참가한 일본의 한 극단입니다. 극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문화공연은 장애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유일의 공연예술 축제로 거듭나고자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은 특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제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과 프랑스 극단이 참가한 해외 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동화 마음의 집을 원작으로 한 공연은 어린이들을 직접 극 속에 끌어들여 마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게 합니다. 표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을 뿐인데 그게 사회적인 편견이 좀... 또한 행사장 곳곳마다 설치된 전시물들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한편 자연스럽게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장애 어린이하고 비장애 어린이하고 그 장애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차별이 없고 편견도 없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이날의 축제가 장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자리가 됐길 소망해봅니다. 복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무심코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독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멈추지 않는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복용하는 감기약이 독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감기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을 멈추게 하는 약물로 방광 입구와 전립선에 둘러싼 요도 평활근을 수축시켜 급성 요폐를 발생시킵니다. 소변이 나오는 길이 막히는 급성 요폐에 걸리면 응급실에서 소변을 빼내는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녹내장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 의사와 약사에게 전립선 비대증이나 녹내장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가래와 코막힘 증상을 없애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피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이때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을 먹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오릅니다. 천식, 비염, 축농증을 앓는다면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천식 환자 중에는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복용하면 숨쉬기 힘들 정도의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감기약을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돼 가슴이 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유 속 칼슘이나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 약의 흡수를 방해해 효력을 떨어뜨립니다. 코막힘, 가래, 기침 완화 성분인 에페드린이 들어간 약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불면을 부르기 때문에 낮에 먹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항히스타민제 함유 감기약은 졸리기 때문에 잠잘 때 먹고 복용했다면 자동차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무심코 먹기 쉬운 감기약. 전문가들은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질환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정신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지난 2일 정신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연대는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정신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 입원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대는 정부의 지원이 입원 치료보다는 사회복귀시설 부분에 집중돼야 하고 법원 개입 등 입원 감독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일부 개정안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지원액도 기존 9만 7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 없이 지원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애인자리 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의 후속 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조세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3일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70개 나라에서 온 301편의 작품들이 상영되는데요. 부산에서 첫선을 보이는 월드 프리미어는 94편에 이르고 49개 국가에서 온 1,100여 명의 영화인이 올해 아시아 필름 마켓을 찾을 예정입니다. 아시아 영화 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려는 영화제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한편 올해의 개막작으로는 부탄의 고승이자 영화 감독인 키엔테 노르부 감독의 바라 축복이 선정돼 가장 먼저 관객과 만났습니다. 이 영화는 예매 시작 후 43초 만에 매진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도 남부지방의 전통 춤을 매개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여인의 강인한 의지를 아름다운 영상미와 함께 풀어내며 관객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1년 부산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펀드 인큐베이팅 지원을 받은 만찬은 가족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고전이라는 평을 받으며 독립영화로는 처음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제는 올해에도 어르신 관객과 장애인 관객의 편의를 고려한 특별 상영관인 실버 장애인 특별관을 운영하고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한국 영화 7편과 외국 영화 11편 등 모두 18편의 영화에 자막과 수화, 화면 해설이 들어간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 부산영화제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는데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목 임권택 감독의 영화 71편을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전작전과 함께 아일랜드 특유의 정서를 담은 초창작들도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풍성한 작품들이 가득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오는 10일까지 영화의 바다로 관객을 안내하며 각국의 영화 팬들을 부산으로 불러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며 투병 중인 엄마와 살아가는 강철. 깡으로 뭉친 부산 사나이 강철은 서울에서 여행 온 수지를 만나고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주먹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던 강철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가진 건 없지만 긍정의 힘으로 아픈 엄마 순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산 사나이 강철이 세상과 맞서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화 완득이에서 문재아 역할을 맡았던 유아인과 치매 어머니 역의 김혜숙은 최고의 앙상블을 이루고 여기에 액션 영화와 휴먼 드라마의 장점을 끌고와 변주에는 감독의 연출력이 더해져 감동을 이끌어냅니다. 비 오는 아침 학교에 등교하던 9살 소녀 소원이는 술에 취한 아저씨에게 몹쓸 사고를 당합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지니게 된 소원이와 이를 바라보는 소원이네 가족. 믿고 싶지 않은 하루하루가 계속되지만 소원이는 조금씩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절망 끝 희망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던 이준익 감독의 복귀작으로 조두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소원. 자극적이지 않은 착한 영화로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소원이의 아빠를 연기한 배우 설경구는
속으로 감내하는 울분을 영화 속에서 훌륭히 소화해냈고 소원이를 연기한 이레 또한 가감 없는 감정 표현과 놀라운 몰입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부터 독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65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청 최창승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보건소에 접수대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어르신들입니다. 지난해 독감으로 고생을 한 82살의 유재선 할아버지도 오랜 일찌감치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걸리면 그냥 정말 반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뭐 독감 예방 주사 맞으시니까 정말 우리 노인네들은 여간 종교 아니에요. 일반 감기와는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은 기침과 콧물뿐 아니라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 전신적인 증상이 더 심합니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예방 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하고 독감에 걸렸을 경우에 폐렴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달부터 65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 발병률이 높아 전문가들은 늦어도 12월까지는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내 40억 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장소와 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포항의 한 기업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려운 가정을 찾아 낡은 지붕을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포스코 계열사의 하나인 포스코 강판 임직원과 경상북도 가정위탁센터 관계자 등 20명은 포항시 대숙면의 한 가정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업체에서 직접 만든 지붕 계량용 컬러 강판으로 새롭게 단정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세대는 저희 회사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 가정으로 천정 누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 및 지붕 계량 공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운 소외 계층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붕 계량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업종 연계성을 통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키워나갈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 나눔 실천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재원입니다. 이 시대를 읽어온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는 노인의 날. 김천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각 지역 노인정 회장단을 비롯한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우리가락 공연을 비롯해 노인 강명 낭독과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제5회 화합 한마당이 지난 2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종민 여수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 회장과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수여와 화합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화합 한마당을 계기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긴 소매 옷 등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